여러분 안녕. 아, 제가 이런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어색하긴 한데 오늘은 제가 되게 요청이 많았던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스튜디오에 왔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운동복 안에 속옷은 뭘 입느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속옷 같은 경우는 제가 스포츠 브라를 입거나 아니면 와이어 있는 브라를 입고 그리고 팬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파는 심리스 팬티 같은 것만 입었어요. 어떤 날은 진짜 막 정신없이 와이어 브라 입는 거, 그리고 제가 와이어 브라를 계속 고수를 했던 게 이제 가슴이 쳐져가지고 그냥 와이어 브라 입고 어쩔 수 없이 와이어 브라를 입고 운동을 나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사실 와이어 브라가 운동을 할 때 입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정말 굉장히. 운동복 같은 경우는 타이트한 제품들이 많은데 운동복 위로 브라 이 자국들 그리고 와이어 브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쪼여있기 때문에 그 위로 이렇게 살이 튀어나오는 것까지 다 보이기도 하고 운동이 역동적인 동작들이 많은데 그런 동작을 할 때마다 껴서 아프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불편한 점들을 제가 이 브랜드를 만나고 나서 많이 개선이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제공을 받은 제품이고요. 바로 언더바. 언더바라는 속옷 제품입니다.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제작한 운동과 일을 함께하는 여성을 위한 맞춤 핏 속옷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완전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제공을 받았고요. 저도 집에서 유나 이렇게 육아를 하니까 아기를 보다가 그냥 바로 운동을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냥 계속 입고 있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운동할 때도 계속 같이 입을 수 있는 속옷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시간도 굉장히 아껴줄 뿐더러 운동할 때도 거슬리는 거 하나 없이 굉장히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특히 어깨나 등 같이 상체 운동을 할 때 역동적인 동작을 하다 보면은 와이어 브라 같은 경우는 찡기거나 아플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지금도 입고 왔는데 요 브라 같은 경우에는 짜잔! 이 브라 같은 경우에는 심리스가 이 원단을 이렇게 재봉선 없이 만든 제품을 심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리스 브라라서 몸에 굉장히 착 달라붙고 굉장히 편안해요. 와이어 있는 거랑은 정말 비교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원단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영상이 보일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얇고 부드러워서 움직일 때 뭐 불편함 같은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보시면 원단이 한 겹 덧대어 있어가지고 운동 시에 짱짱하게 잡아주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와 등 부분 그리고 가슴 밑부분에 밴드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심하게 공들여서 만들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고 만약에 운동을 하는데 아직 딱 맞는 브라를 찾지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구입해서 입어보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저처럼. 팬티도 있는데요. 팬티 같은 경우에는 짠! 팬티도 역시나 심리스로 되어 있는 심리스 팬티고요. 이 제품 역시 Y존을 보정하기 위해서 하트 패드를 부착했어요. 이 패드가 있으니까 레깅스를 입어도 민망할 일이 없더라고요. 또 다리 부분에 보시면 밴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엉덩이 운동할 때 좀 끼임을 방지해주고요. 확실히 세탁을 해도 퀄리티 유지가 돼요. 삼각 팬티가 불편하실 분들을 위해서 사각 팬티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동안 사각 팬티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타구니 쪽이 타이트하면 굉장히 불편한데 저는 이거 입고 잠도 되게 잘 잤고요. 사각 팬티도 시도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첫 사각 팬티를 언더바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각 팬티가 기장이 남성분들 그런 드로즈처럼 짧은 기장이 아니고 살짝 기장감이 있기 때문에 말려 올라가는 것도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 162에 52kg인데 아 사실 161이에요. 제가 다시 재보니까 161 나오더라고요. 가슴 사이즈는 지금 수술을 해서 75C 정도 되거든요. 브라 같은 경우는 컵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미디움 사이즈가 굉장히 잘 맞고 팬티는 제가 95 정도 입으면 편하다고 느끼는데 스몰 사이즈는 조금 타이트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움 사이즈를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체형은. 그리고 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하게 타이트한 제품보다는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맞는 게 더 입기 편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잘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을 옷을 샀는데 왜 가을 옷을 샀는데 금방 겨울이 돼? 어쨌든 제가 가을 운동복을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입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 품절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좀 절개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절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절개가 또 여기도 절개가 있고. 근데 제가 절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좋아하시는데 이것들 라벌 크롭 기장이 보세에서는 이런 딱 정말 짧은 기장의 크롭 제품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얘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장으로 딱 떨어져요. 완전 핏되는 기장이고 그 다음에 핏이 제가 이렇게 좀 오프숄더래 파워숄더 같은 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라갈 제품. 이거는 비트입니다. 닥터들의 제품. 제가 지금 태닝을 해가지고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네이비 팬티를 입고 있어서 여기는 살짝 비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스킨 컬러 입으면 되는 것 같고 너무 짱짱하고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브라는 제가 이 브라를 입고 얘를 입어야 돼서 얘를 소개시켜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살짝 이렇게 옆으로 치워놨더니 그냥 안에 나시 브라탑 하나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요 티셔츠도 있었는데 제가 바보같이 안 찍었어요. 우선 요 제품은 제가 요 제품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엄지 거리 요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매가 긴 애들은 살짝 이렇게 나와 이렇게 좀 길게 입으면 예쁜데 대부분 말려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또 슬림한 애들은 근데 얘는 이렇게 엄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와이셔츠 느낌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보들보들하고요. 약간 면 재질이에요. 이거 하나 풀어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셔링이 있어가지고 약간 가슴도 커 보이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점에서 한 달 동안 언더바 제품을 구매를 해주시고 배송 메시지에 제재를 입력을 해주시면 사은품도 같이 지급이 되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오로지 내용이 8만원 미만 구매 시에는 압박 서포트 밴드를 드리고 8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운동할 때 입기 편한 티셔츠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뭐 좀 관심 있게 봤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서둘러 주시면 더 좋은 혜택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언더바를 좀 체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품명이랑 그 이유를 남겨주시면 5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상품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요거까지 여러분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수이가 유나 떡봉을 뺏어 먹어가지고요 잠깐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5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상품을 또 보내드린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이벤트입니까 여러분. 제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같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